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이제 새해도 됐고 하니까 한번 네 이제 떡라면을 한번 먹어봐야 되죠. 원래는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뭐 좀 상황이 상황이라 일단 떡라면을 먹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컵라면이 이게 떡라면이 판매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기 지금 여기 떡국떡이 있지만 그 원래 이 떡국떡이 이 떡류가 원래 좀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라면이라는 상품으로 나올 수 있을까. 라면이 사실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물론 이제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유통기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유통기한이 7월 10일. 네, 지금 현재 시점이 2019년 1월 3일이니까 일단은 네, 유통기한이 일반적인 라면치고는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면을 제가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순 썼고요. 그냥 여기 면하고 스프 자체만 우려서 그냥 한 진라면 정도 퀄리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분말 스프 있고, 네, 떡국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좀 데코레이팅을 해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데코레이팅을 하기에는 지금 떡이 지금 몇 개씩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끓는 물을 여기다 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떡을 좀 어떻게 좀 풀어보고 이 전자레인지에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필 거라서 이 뚜껑을 완전히 열었거든요. 뚜껑을 완전히 열지 않고 뚜껑을 덮을 경우는 끓는 물 4분 되겠고 전자레인지에 넣을 경우는 2분만 끓이면 돼요. 미역국 라면은 전자레인지 1분이었죠. 자, 어쩌면 그러면 어쨌든 저는 네 한번 여기서 끓는 물을 넣고 한번 좀 떡을 좀 풀어볼게요. 떡을 좀 풀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자레인지에 2분을 갖다 왔는데 뭐 그 자이언트 떡볶이 데필 때처럼 사실 이제 이게 떡을 넣으니까 좀 물이 좀 많이 끓어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요 거의 뚜껑 끝까지 올라오는 것 같던데 네, 일단은 그 떡을 넣을 때는 라면을 넣을 때보다 좀 물이 좀 많이 끓어오를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 물을 좀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물을 많이 넣으면 그 즉시 넘친다는 거죠. 조심하시고요. 뭐 면 자체는 뭐 괜찮게 익은 것 같고 뭐 그리고 떡이요 좀 지금 벽에 붙어 있는데 지금 제가 카메라 때문에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고 있어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냥 떡도 그냥 적절하게 그냥 쫄깃해 보여요. 그래서 한 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2분만 데펴서 안 익었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잘 익었어요. 그 오뚜기가요 그 그냥 쌀떡국이 또 따로 판매를 하잖아요. 쌀떡국을 따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뚜기가 그 원래 그 봉지 쌀떡국 팔은 그 떡국떡이 들어가서 퀄리티는 괜찮아요. 그리고 한 이제 라면이니까 면의 퀄리티도 한번 봐야 되겠죠? 면도 뭐 쫄깃하게 잘 익었고요. 자, 이제 국물은 제가 지금 당장 전자레인지 조리할 때 특징은 지금 당장 먹으면 입이 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을 좀 먹어보고 국물은 조금 있다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음료수는 역시 1+1으로 수고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따가 올게요. 면은 다 먹었고요. 이제 국물 좀 마셔보고 있는데 좀 국물은 그 아무래도 오뚜기 그 진라면 베이스로 뭔가 끓일 것 같으니까
그냥 진라면에 떡 넣은 기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일단은 좀 나름 좀 긴장을 하고 마시게 되는 게요, 이 떡라면 향이 은근히 매워요. 은근히 매워서 좀 이 사실 이게 매운 거 마실 때 그렇잖아요. 좀 어느 정도 긴장하셔야지 안 그러면 살에 들러서 훌쩍거든요. 지금 저 살짝 코 막힌 거 느끼시죠? 느끼시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매운 거 먹고 코가 너무 확 불려야 되는데 그 지금 막 옆에 지금 제가 콧물 닦아가면서 먹고 있어요. 네. 아직 코가 뚫리기 전 초 증세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하여간 의외로 좀 얼큰해요. 그래서 막 엄청 자극적으로 맵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좀 약간 얼큰한 라면 정도? 원래 평소 우리 진라면 먹을 때 그런 느낌? 그냥 약간 그 정도 느낌 같아요. 그렇고 일단은 조심하실 거는 그냥 약간 좀 그 매운맛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거 표지 보면요, 막 매운맛 펄펄 뜨겁고 쿵떡쿵떡 약간 디자인이 약간 좀 뭔가 그 화끈한 생각이 들게 하는 약간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뭐 무슨 의미로 디자인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이거 마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방송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른 리뷰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새해인데 떡국 다들 드셨죠?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